달고 짠 음식 즐겨 찾는 사람들 많은데요. 건강엔 안 좋겠죠. 정부가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과 손을 잡고 저감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김밥입니다. 나트륨을 절반이나 줄였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한 줄에 나트륨 420mg을 포함하고 있어 한 끼에 한 줄씩 먹어도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인 2000mg을 넘지 않습니다. 함께 진열된 다른 김밥과 비교하면 나트륨 함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 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출시한 제품은 가정 간편식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김밥, 주먹밥 등 18종류가 포함됐습니다. 소스 등 원재료를 야채로, 채소로 대체한다든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원재료 함량을 줄인다든지 등을 방법을 통해서 나트륨과 당의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식약처는 저염 저당 권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겉면에 큼지막하게 표시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